의선이요? 예, 이 나라의 의선이 되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뭔데요? 그게 뭐든 간에 임금님, 저는 돌아가야 되거든요. 압니다. 허나 제가요, 여기 납치돼 온 거, 납치된 데다 또 납치돼서 죽을 뻔한 거, 그런 거다 없었던 일로 칠게요. 대신 제가 갈때저 청자, 예? 고려 청자, 뭐 아니면 뭐 그림 몇 점만 제가 갈때 이렇게 가져가게 해주시면 그냥 다 몽땅, 그냥 몽땅 없었던 일로 쳐줄게요. 예, 그러니까. 어찌 돌아가시려고요? 그야 올때 온문으로 그문 닫힌 거못 보셨습니까? 닫힌 문 같은 거 그냥 다시 열면 되는 거 아닌가? 그 길은 천년도장 화탁해서 가버린 길이온데 언제 다시 열릴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럼 안 되죠!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막 던져요! 그럼 난 어쩌라고! 의산, 이 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원의 간섭하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역사는 잘 모르고요. 백성들은 해마다 뼈와 피를 말려서 원에 조공을 바치느라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비단 원나라뿐이겠습니까? 그 원의 세력에 저기요, 제가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뭐, 정치하시는 분들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백성이 어떻고, 국민이 어떻고, 그래서 결국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니까, 뭐. 의선! 어찌하시는 말씀마다 도대체가! 보세요! 백성이 뭐라 한마디만 하면 저렇게 발끈해가지고. 경은 조용히 하시오. 전하. 원에 굴복한 이래 이 나라의 여섯 선대왕께서는 충자를 시호 앞에만 붙여야만 했습니다. 시호충? 특히 저의 바로 앞 선왕이신 경창군이나 충무광이나. 충무? 충이면 고려 말기 쪽인데? 말기? 뭔 말기? 그 임금님들 이름이 어떻게 돼요? 지금 말고 이전에. 시호 말씀이십니까? 지금 유배 중이신 경창군 이전이 충무광, 그리고 그 이전이 충혜왕, 그리고 충혜! 충무! 제가 역사는 몰라도 외우는 건좀 했거든요. 고려 왕실 계보, 그게 태해 정광 경성목 현덕, 정문, 순선헌, 숙의의, 충, 렬, 선숙해, 목전공. 그럼, 충모, 충정, 공무원 되세요? 하늘에서는 저를 공민왕이라 부르십니까? 다음, 다음이면 공민왕 되세요. 역사가 그래요. 오, 충이 없습니다, 전하. 원나라 시오, 충이 없습니다. 그럼, 저기, 원나라 공주면, 노국 공주? 노국. 와, 이거 진짜면 대박이다. 꼬미랑하고 노국 공주하고, 완전 대박. 두 분! 엄청 유명하세요! 그림 잘 그리시죠? 이 그림 좀. 저 봤어요! 공민왕께서 그린 그림이요! 마포구에 가면 공민왕 사당이 있는데요. 거기 그림 있어요. 그 옆에 최영 사당도 있고요. 최영? 그 우덜치 대장 말입니까? 그 자가 어찌 하늘 사당에? 대장이라니? 납치해온